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쇼핑의 인수장입니다. 오늘은 대전 원룸매매 건물 보여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우송정보대학교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위치 외관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번 쫙 훑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앞에 마감되어 있고 위아래로 톤 틀리게 마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치 조건을 보면 바로 오른편에 배로변이 나오는데요. 1번 나와서 왼편으로 이제 앵글을 잡아주시면 동캠퍼스 우송정보대가 보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100m인데 이제 직선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 200m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이쪽에 이마트 24시 편의점이라든지 이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이제 도로변으로 쭉 가시면은 정거장 있고요. 저기 막혀 있는 산거리가 이제 우송대학교 석캠퍼스예요. 또 다시 돌아오셔서 건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석 마감으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징크로 조금 이제 세련되게 마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안전 위에서 이렇게 설치했고 여기는 건물 주변에 이제 주차시설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또 3층 건물이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공동현관문이 열립니다. 네, 1층에 정수기 준비되어 있고요. 반층 올라오시면 층별로 4개 호수가 되어 있어요. 층별 중에 4개 호수 중에 지금 3개 호수는 원룸, 1개 호수는 1.5룸이고요. 지금 만실이어서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중간에는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보일러 여기 한 군데 층마다 모아놨어요. 또 위층 계단. 계단하고 계단은 대리석 마감, 벽은 타일로 마감해 주셨고 여러 색깔 들어가지 않아서 깔끔하네요. 2층도 보시듯이 원룸 3개, 1.5룸 하나. 3층에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폭콤으로 인터폰하고 번호키하고 되어 있고요. 제일 꼭대기 층인 3층은 또 4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층마다 감시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에 딱 하나 있는 거 옥탑방 꿈꾸시는 분들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시원하네요. 여기가 이제 옥상, 올라오시자마자 보시는 게 동캠퍼스 우송정보대학교 보이시죠? 아까 저희가 가봤던 대로변이 위에서 다 보이고 사방으로 다 보여서
네, 에어컨 실외기 이쪽으로 다 빼놓으셨고요. 방수처리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오늘은 새롭게 대전 없는 매매 건물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인서자 홈쇼핑의 지장이었습니다.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